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받는 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하려는 수요도 많아졌다고 합니다.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목포에 사는 80살 전모 씨는 아들의 권유로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매달 80만 원 남짓을 받고 있습니다. 고정소득원인 기초연금만으로 매달 빠듯하게 생활비를 충당해 왔는데 이제는 씀씀이에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. 자식들이 집을 욕심낸 것도 아니고 무상연금으로 한 달에 80만 원 나오면 큰 힘이 되지, 두 번 사시면 돼요. 올 상반기 광주 지역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140명.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% 가까이 늘었습니다. 노년층은 자녀들의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은 부모 봉양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집값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까지 계속 오르면서 주택연금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습니다. 월 지급금이 또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 초가 돼서 조정을 할 때는 같은 연세, 같은 주택 가격이다 하더라도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되니까.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이 시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지급금을 10% 정도 더 지급해 왔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 같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시가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.